오늘은 파송 제3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 곧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하면서 회개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그 사건의 대상으로 적용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하여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회개는 비록 그 자체로서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요청, 생명을 누리자는 요청을 부탁드리자는 그런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총의 사는 시기에 우리는 큰 사건 간에 메인의 현실을 무관심 속에서 지나치지 말고 우리 각자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려는 노력을 통해 그 현실로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리고 그런 자세를 통해서 나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보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줄래를 파서 보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 나오십시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기다림을 통해 자기 자신의 큰 자비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계속 그리고 즉시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꾸준히 하는 노력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즉시도 강조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나태함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기다림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의 특징이지만 동시에 다른 의미에서는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표준도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우리는 사순 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울 때 그리고 시간이 있다고 여길 때 지금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은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적용시켜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보았고 그래서 너무나 확실한 나머지 그만하면 약속된 땅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코린토 교회 신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음식이고 영적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 그 받아 모심의 본질적인 목적인 회개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죽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수단과 죽음에 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장 많이 묵상하는 때가 사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사 중에 하느님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음성을 청하면서 공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